안녕하세요. 식물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적심하여 잘라준 호피 봉랑금 자구들인데요. 지금 보면 6개의 잎에 호피 무늬들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자구들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 화분에 상토를 넣어 삽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구에 삽목 시 자른 단면이 마른 후에 삽목을 해야 무르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호피 봉랑금들을 상토에 심어 주었고요. 옆으로 쓰러진 방지를 위해 마사토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호피 봉랑금은 방울 봉랑금처럼 고가의 다육인데요. 잎에 무늬가 많고 잎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마사토를 깔아주고 각 화분에 이름표를 꽂아줍니다. 이름표까지 꽂아주고 호피 봉랑금들을 삽목을 해주었는데요. 뿌리가 내리기까지 한 달 정도는 물주기를 하지 않고 방 그늘에 두려 합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 뿌리가 나오고 새 자구가 커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